육회랑 홍합이랑 있는데. 아, 해산물 홍합 다. 가을엔 또 꽃게죠. 맞아요. 지금 일식, 중식 나왔고요. 이제 다음에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토마토 꽃게 해물스튜를 시작해봅시다. 양식으로 가네요. 양식. 지금 양식 조리 기능사. 아. ICIF의 양식. 요거는 적자. 요건 안 되겠다. 특별한 건 아니고 되게 좋아해서 종종 해먹는 음식. 근데 수준은 우리가 도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가게 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 오케이. 빨라요. 껍질 벗기고. 이렇게. 확실히 더 잘 배겠네요, 양념이. 맞아. 사이사이에 싹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그 해산물들을 다 손질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를 왜 여기다 뭐야? 모으는 거예요? 아, 저거 현수들만 하는 거죠. 야. 이거 뭡니까, 뭡니까? 비스킷 오일을 뽑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저렇게 해서 다 갈고 뭐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저렇게 기름에서 간단하게. 비스킷. 오. 굉장히 깊은 맛이 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완전 맛기름이네요. 그렇지, 진짜 맛있죠, 저게. 아, 야, 근데... 오, 맛있겠다. 정말 너무 맛있겠다. 아, 저 냄새가 얼마나 좋을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또 이제 홍합 들어갑니다. 화이트 와인? 물을 안 넣고 거의 와인으로만 마무리를 하거든요. 많이 넣어서. 꽃게를 저기다. 오, 맛있겠다. 꽃게도 이렇게 배가 위로 와야 잘 간이 돼요. 아~ 오, 여기 왜 물을 넣지? 아까 버렸다. 아까 그거 구웠던 건데, 얘네들은? 묻어있던 오일들이 아까우니까 물을 어차피 넣을 거면. 탈탈탈. 야, 저거 아주 쏙 쓰시네. 살뜰살뜰하게. 이건 뭐죠? 어? 아, 토마토. 토마토? 야, 살짝 으깨서. 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여자친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어, 내 아들이 저렇게 해주면 진짜. 일단 여기에. 카레. 카레? 카레요? 카레를 먹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카레 요거 한 덩어리 사용할 거. 막상 들어가면 카레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남고요. 감칠맛만 딱 굉장히 세게 잡아줘요. 와, 저건 진짜 비법이네요. 저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후추도 좀만 넣을까? 버터? 버터. 마늘. 버터는 진짜 아끼면 안 돼요. 맞아, 버터 많이 넣어야 돼. 파스타에. 버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터가 주는 풍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버터는 아끼지 마라.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태리인데 얼큰할 것 같아. 그냥 싹 풀릴 것 같아, 속이. 속 풀리는 맛이 맞는 것 같다. 마지막 그 올라오는 버터의 향이 너무 좋은데? 진짜 맛있다고 맛있는 거 같아. 이거는 진짜 돈 주고 먹어야 될 것 같아. 플레이팅. 배
분의 플레이팅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유아코입니다. 자. 어머머머. 야. 볼게요. 와. 눈이 오네요. 아우, 이태리네요. 진짜 그냥 바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 같아. 아유, 야야. 너무 맛있다. 진짜 확실히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플레이팅도 그렇고. 이게 손에 익숙한 요리를 하는 게 티가 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다 들어 있는 거. 뭐 또 하려고요? 뭐랄까 하다가 파스타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아, 요거는 제가 정말 간식처럼 엄청 많이 자주 해 먹는 네. 음식인데요. 파스타인데. 제 부모님도 이거 드시기 되게 좋아하시고 친구들은 항상 가끔 한 번씩 이거 꼭 해달라고 해요. 너 네 파스타 많이 봤지? 아빠 집에서 엄청 해먹는 거. 그렇지. 삶아줍시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번에 좀 흔들다가 탁 넣었던 거. 정말 맛있을걸. 베이컨이랑 양파랑 아까 사용했던 고체 카레 한 덩어리. 고체 카레? 카레도? 네, 카레 파스타예요. 카레 파스타예요. 카레를 잘 이용하시네. 보통은 면수를 넣는데 네. 고형 카레 자체가 간이 세서 거기 다 면수를 넣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맹물을 꼭 넣으셔야 돼요. 벌써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자, 이렇게 소스 끝. 여기다 그냥 면만 딱 네. 넣으면 끝인 거예요? 어우, 간단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다. 네. 요거는 우리 강효 씨가 간식처럼 먹는 거의 솔푸드네, 솔푸드. 오, 면도 지금 다 삶아졌으니까 이대로 소스에. 아, 너무 맛있겠다. 자, 앞에 저렇게 숟가락으로 막아주면 면이 안 떨어지고 잘 가요. 예술! 아, 두 개. 저거 뭐예요? 마늘? 마늘. 톱밥 아니에요? 톱밥이에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 파스타의 포인트고 핵심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거. 뭘까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한 후라이팬에다가 빵가루. 빵가루? 아무것도 가미하거나 할 거 없이 잘 볶아주면 돼요. 빵가루를 볶아서 요거를 파스타 위에 올려주면 고소하고 바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야, 이건 어떤 배우자. 파스타여도. 네. 이 요리 엘리트들은 한 끗이 달라. 아무것도 안 넣어요? 다른 네, 양념 없이? 안 넣어요. 정말 이게 답니다. 토스팅 해주는 게. 야, 저거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겠는데요. 꿀팁이 많이 나온다. 아니, 저게 이제 면 사이사이 이제 하면서 이제 식감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저기 시간이 지나면 소스를 먹어서 밥처럼 이렇게 떠먹을 수가 있어요. 아~ 끝!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 너무 맛있어. 완전 고급스러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율무가 열이라네, 율무가. 이건 내가 지금 출출하니까. 또 드시나? 뭐야? 두 접시 만들어가지고. 베이컨 그 짭조름한 고기향하고 식빵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맛있겠다. 해 먹어봐야 돼. 그 식감도 좀 올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빵가루 때문에 바삭해요, 면이. 아빠 이뻐라. 이건 진짜 안 돼. 아까 오이랑 많이 줬잖아. 물물어. 드신 것도 잘 드시네요. 진짜 잘 드시네요.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드셔. 오샤. 그릇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야,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죠? 네 가지. 네 가지. 지갑에서 돈을? 돈이요? 야, 멋있다. 짜잔.
먹어야지. 모자네. 약소하게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세는 거 보니까 약소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엄마가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완벽하네요. 정말 완벽해. 완벽해. 아, 진짜. 엘리트. 보면서 저도 이제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가 셋이니까 셋 중에 한 명은 꼭 요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도 우리 강일 씨처럼 정말 이렇게 훈훈하게 자라서 저렇게 음식 해주고 운동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요리도 훌륭하지만 정말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친구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작은 도둑은 잡았어요. 이제 큰 도둑을 잡으러 갑니다. 이건 거물이에요. 거물이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면 들어왔다고 소문을 자자합니다. 어지러지하지 미안해요. 아, 저도 어지러지네요 지금. 얘도 밥도둑이에요. 얘는 면도 훔쳐. 면도둑. 아, 면도 훔치고 밥도 훔치고 무서운 놈이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거물급이에요. 이것은 바로 조심해. 연어예요. 연어. 연어. 와 연어. 연어를 밥도둑을 한번 만들어볼까 싶었어요. 자, 연어가 밥도둑이 된 방법 있습니다. 바로 어남 선생 기본 초장만 있으면 돼요. 1대1대1이에요. 동량으로. 아, 지난번 그 초장. 네,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1, 1, 1. 맞아요. 밥도둑 그 두 번째. 연어와 어남 선생 기본 초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초벌 다 떨어졌어. 어떡해. 기다려요. 아유,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어. 다 도망. 잘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건거율이 너무 낮아. 아, 너무 맛있겠다. 연어가 이제 보시면 살 때 이런 진공 포장을 사게 될 것인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세일 붙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저는 연어 절대 안 돼요.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날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조한 거를 드시라는 거.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냉장육은 소, 돼지, 닭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에 보관할 때 그 유효기간이 길어지고요. 저는 가장 안쪽 걸 골라요. 그거 추천드리고요. 꼬리보다는 몸통 쪽이 맛있어요. 꼬리 쪽으로서 마블링이 적어요. 하지만 연어의 그 지방 맛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가급적이면 지방층이 두꺼운 걸 저는 고르는 편이에요. 소분된 거 하실 때는 몸통 쪽을 구입하세요. 더 풍미가 좋습니다. 진짜 1타 검사 같아요. 자, 그럼 준비할 것은 연어예요, 연어. 보통 파는 필렛이 이렇게 300g 단위로 팔 거예요. 한 300g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kg니까 반, 3등분. 이 정도면 300g 되겠다. 어우, 진짜 크다. 해동지에 싸놔야 돼요.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돼요. 한 3인은 먹을 수가 있어요. 얘는 뭐 고민하지 말고 쭉쭉 쓰면 돼요. 그냥 쓸어서 결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연어 상태 좋다. 저 맛이지 저 맛. 저 맛. 남자들이 연어 좋아해 원래. 연어 스태미나 음식이거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친구들은 다 스태미나가 좋거든. 그럼. 이게 툭툭 쓸어가지고 툭툭툭툭 하지만 조금 자잘하게 자를 거예요. 야, 뱃살이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툭툭. 이것 봐. 300g인데 꽤 많지요? 야, 이게 300g이면 충분해. 세 식구 먹어요. 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좀 더 작은 거 좀 좋아요. 300g이면 저 정도예요. 그러면 또 더 유쾌 같아.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자, 좋아요. 장을 만들어야 돼. 무슨 장? 어남 선생 기본 초장. 되게 쉽잖아요. 고추장. 식초. 설탕. 1대1대1. 고추장 단풍 2개. 식초 3개. 설탕 3개. 까나린 뒤에서 거들품. 살짝 한 스푼. 네, 같은 부피로 1대1대1. 자, 식초, 설탕. 하나, 둘, 셋. 셋. 추장. 푹 뜬 그대로. 하나, 푹 뜬 그대로. 두 번만. 까나리는 정말 조금.
한 티스푼 넣는다 생각합니다. 없다면 멸치 써도 되고요. 또 없다면 간장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까나리가 꿀등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뭐가 더 들어갈까요? 예. 육회에 들어가는 거. 참기름? 고추장 육회에 들어갔던 거.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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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가야 육회 같은 느낌이 나요. 조성하지. 초장에다가 참기름을 넣으니까 아! 생선과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죠. 한 숟가락 조금 안 되게. 특히 참기름은 저 식초와 만나면 되게 상승 효과가 커요. 오, 잘 섞였어. 냄새가. 아, 그 기본 초장을 쓰면서 이제 활용하는 데 따라 네. 이것저것 조금씩 더. 맞아요. 아, 잘 응용하면 야,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유, 아, 냄새 좋아요. 여기다가 깨만. 경찰관 씨, 자 경찰관 씨. 아, 너무 옛날 거야. 스탠바이 너무 옛날 거잖아. When the night. 너무 옛날 거야. 안 돼. 해지컴. 안 돼, 안 돼, 안 돼. 좀 신형. 뭐 신형이야. 이제 공사도 When the night이 왜 나와요? 어떻게 옛날 사람 다 들켰어? 아니 앞에 감독님이 해가지고 따라했어요. 이렇게 섞으면 돼요. 체포하는 거예요. 얘 맛있어요. 얘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메소드에 들어가서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니, 요리가 완성 안 되는 게 검문가 됐어요. 이미 쟤도 도둑이더라고요. 아, 초장도 밥 도둑이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얘를 쌍콤하게 만들어서 쌍콤이가 필요하죠. 그 쌍콤이 이름 바로 쌍콤이. 그 이름은 바로 양파. 300g 한 개쯤 넣어주세요. 연어랑 양파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양파 뭐 이렇게 육감도 아삭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와.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와. 아, 우와. 한 방에 한 그냥 번에. 이 정도 쓰면 돼요. 그냥 양파 그 채칼에다 갈아가지고 반으로 쓰셔도 돼요. 눈물이 난다. 또 눈물 연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 아, 혹시 경찰 선글라스 나오는 거 아니죠? 맞네. 아 진짜. 아 진짜 꼭 잘하세요. 되게 갑자기 옛날 영화 같다. 옛날 홍콩 영화 같네요. 네. 요거를 섞으면 돼요. 연어가 지금 300g이니까 양파는 200g. 좀 안 되게. 조금 적게. 여기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오! 아, 들어가네. 오, 저기 연어로. 딱 맞아. 충분히 그냥. 무질하지 않아. 보통 얹어 먹잖아요. 저렇게 먹으면 우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야, 맛있겠다, 이거. 저렇게 시뻘거면 훨씬 더 맛있어. 이야, 냄새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아하. 아하. 초장에다 참기름까지 덮어서 전혀 안 비려요. 아우 야야야야. 소고기 육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골김에 싸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어울리는 건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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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면 부추.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다 먹게 돼요. 상큼해요, 향기가. 아니, 뭐 건강에 좋은 게 다 들어가네. 네, 남자의 요리니까. 네. 정말 스테미너의 끝이네요. 그렇죠. 눈이 번쩍.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냄새가 기가 막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고급져 보인다. 부추 이렇게 놓으면, 어우. 부추 좋아하는 게 뭐야. 맛있게 사람들이 육회인 줄 알아요. 이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지. 육회면을 올라가는 바로 그것. 개노. 와, 총 꺼내나요? 신기하다. 아, 제대로네. 오. 먹고 싶다. 짜잔. 이렇게 하고 와, 이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